여러분들에게 하나 더또 기존에 가르쳐 드렸던 건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가르쳐 드릴게요. 손절 있죠, 손절. 아까 지금 손절 얘기 나오는데 손절은 여러분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손절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원칙에 의한 손절. 손절은 여러분들 원칙에 의한 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 의한 손절이 있다. 세 번째로 흐름에 의한 손절이 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손절 원칙으로 보면은 원칙에 의한 손절, 그릇에 의한 손절, 흐름에 의한 손절이 있다. 이 원칙에 의한 손절하고 그릇에 의한 손절은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초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초보 때. 그리고 흐름에 의한 손절이 가능할 때는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원칙에 의한 손절은 뭐냐면은 내가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흐름을 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입할 때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5% 손절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내가 미리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에서 마이너스 3%를 그러니까 손절가에서 마이너스 3% 안쪽으로 잡든지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잡아서 포함해서 하든지 이게 원칙에 의한 손절입니다. 내가 흐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정해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으로 치면은 시속 70km 도로에서는 그냥 70km만 달리는 거예요. 이 도로는 70km만 달려라 정해놓는 거고 절대 넘어서지 않는다. 내가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의 상향을 봤을 때 나는 한 100km로 달려도 돼 라고 실력이 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고수잖아요. 운전 잘하는 고수. 이 원칙을 깰수 있는 거는 고수예요. 이해되시죠? 또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 의한 손절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정했잖아. 근데 나는 100만 원 버틸 수 있어. 나는 200만 원 손실 버틸 수 있어. 나는 300만 원 손실 나도 별로 부담 안 돼. 그릇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100만 원이야. 자를 필요 있습니까? 내 그릇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손실났어. 마이너스 이거 3%인데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상관없이 퍼센테이지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5%에 100만 원이다. 나는 3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물타기 하면 돼요. 그릇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그릇은 300만 원인데 마이너스 1%인데 500만 원이 났어. 그릇을 넘었었잖아.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넘었었잖아요. 그럼 1%도 손절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흐름에 의한 손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의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내가 분석한 그 흐름이 안 깨지면 손절하는데 안 깨지면은 손절하지 않겠다. 이 흐름에 의한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손절도 가능하고요. 그냥 본전가 손절도 가능해져요. 아니면은 내가 많이 안 먹어도 플러스 1%나 2%에서 그냥 흐름이 깨져서 파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보면은 마이너스 15% 20%에서 손절을 안 해도 푸근한 경우가 있어요. 왜? 흐름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 흐름이 뭐냐면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잡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이게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올라가는 이 추세의 흐름이 안 깨졌기 때문에, 우상향이 안 깨졌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마이너스 15%가 난다고 해서 굳이 겁먹을 필요 없고, 이게 깨지면은 올라가는 우상향이 밑으로 깨지면은 손절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에 의한 손절은 이 흐름을 분석하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 흐름에 다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절. 흐름상으로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손절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흐름을 읽어내서 그 흐름에 준하는 매매를 해라. 손절을 해라. 흐름이 우하향으로 팍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탁 깨지면 이런 데 손절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골파기는 아무리 골파기라 하더라도 큰 흐름은 깨면 안 돼요. 골파기를 하더라도 큰 흐름이 안 깨져야 되고, 여러분들 골파기는 어느 때 나온지 아세요? 잘 봐봐. 여기서 주가가 드리블을 합니다. 드리블을 하다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방어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페이크를 이렇게 공을 차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하러 가다가 상대방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길목을 막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이쪽으로 가는 척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거거든.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드리블 하다가 이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축구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이 있는데 세력들이 분명히 매집을 했는데 이게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드리블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확실히 알아야 아 이거는 페이크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형 매집이나 이런 거 자주 나와요. 그 이런 것도 현대로템 이런 것도 밑으로 쫙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페이크함 줍니다. 봐봐. 졌죠 이것도? 근데 큰 틀이 안 깨졌죠. 자 여기 봐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려가지고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페이크를 준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요 앞에 흐름을 보는 거죠. 요 흐름의 돌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트 매매가 솔직히 더 쉬워요.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할 줄 알면은 차트 매매 엄청 쉬워져.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
성공하세요.